에휴, 얘는 버리는 게 없네. 버리는 게 없어. 언제쯤? 그런데 왜 팔이 6이지? 사장, 우리 휴가 언제 가? 어?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두 사람이 둘 다 이거 풍신여상 출신인데 이혜리랑 우유경 변호사랑 둘 다. 야, 이거 설마 두 사람이 이거 친했던 건 아니겠지? 에이, 아니겠지. 친했는데. 에? 아, 친하기야 친했지. 응? 우리 이경이를 말이야 종부려먹 듣게 해서 그게 나 그래서 그게 싫어하잖아. 우리 이경이가 착하니까 그나마 친구인 거지. 아니, 스타몬 다냐? 연예인이 별거냐고. 우리 이경이가 말이야 변호사 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얼마나 좋았다고. 뭐라고 났냐? 먼저 퇴근하세요, 사무장님. 전 이거 준비서면 보충해서 한민국 씨 주고 갈게요. 저 갈게요, 그럼. 네. 제발 절 의심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누군데요? 아는 사람은 당사자들하고 나, 오 기사님밖에 없는데. 제발 절 좀 믿어주십시오. 왜 오 기사님을 이렇게 다 싸구려 해요? 입는 것도 싸구려. 맨날 똑같은 양복에 세탁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때강 번지를 하고 먹는 것도 싸구려. 왜 입까지 싼 건데요? 왜? 사랑은... 사랑?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하는 건데요, 오 기사님?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뭘로 하는 거냐고요, 오 기사님?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건?
사무장님! 왜 보지 못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둘이 아직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고. 아니 그 집 서로 뺏으려고 어쩔 수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아니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 너 당신 이혼한 마누라 친구를 그니까 왜 찾아오냐고! 너 편할 땐 친구 갖다 붙이고 너 싫을 땐 변호사 취급하고 재판 날짜 잡혔어요. 준비 서면 다 됐는데 지금 보실래요? 방이죠? 아니. 퇴근했어. 집에 다 와봐. 끊어. 뭐 이 정도 거짓말쯤이면 난 이보다 100배 더 큰 거짓말도 했는데요, 뭐. 이제 진짜 집에 가시나 보네? 우리 빌딩 엘리베이터는 한층 내려가는데 2초씩 걸리고 여기가 25층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1층까지 가는데 정확히 50초 걸리거든. 내가 50초 정도는 긴장되고 숨막히겠지만 열의 아홉은 쪽팔리고 끝날 그 순간을 어떻게든 견뎌볼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마디만 해줘, 변호사님. 예스면 예스고 놈은 노라고. 당신 의뢰인이 지금 이런데 계속 변호사를 할 수 있을지 결정하라고. 놈은 노라고 하고 이 문 열려면 나가면 돼. 다시 보지 말자고. 새 변호사 구한다. 혹시 변호사님도 다 좋아해?
우면 만나러 왔어. 아, 저도 우 변호사님한테 뭐 좀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알았어. 몇층 갈까? 몇층 들어갑니까? 아, 저야 뭐 우 변호사님 만나러 왔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몇층 가보면? 몇층 가, 변호사님? 예스. 지하 2층? 예스. 지하 5층? 예. 25층? 예. 내가 안 되는 이 특성인데도? 예. 그 예스?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 너 하나뿐이야. 가슴 아픈 이별이 우릴 찾을 수 없게. 세상